오늘 만나볼 게스트는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 시대의 야동계의 큰 선생 문풍번 선생을 만나러 이거 사이 좋으면은 야동 한 편 찍고 오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이구. 찍어도 되죠? 문풍번이다. 잠깐만. 아니 무쏠하다 맞음? 아니 카메라가 너무 와 오늘의 게스트 문풍번입니다. 놀라네. 아유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수초가면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AV 리뷰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문풍번이라고 합니다. 멋있다. 근데 동네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조용하고 인싸도 막 이렇게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데? 여기가 좋은 게 네. 주변에 맛집이 많아요. 저희가 최근에 한국 미슐랭 가이드 올라서 원래도 줄이 엄청 길었는데 문풍번님도 그 미슐랭 가이드 하시잖아요. 다른 맛있는 거 입으로 먹는 게 그럼 문풍번님의 방은 혹시 어딘가요? 네. 제 방은 여기인데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통솔할 게 없어가지고 이게 맞나? 아 그래도 문풍번님답게 토지는 이렇게 책상 위에. 토지도 이게 여러분들 네. 몸이 건강하신 여성분들을 위해 추천을 좀 드리자면 유언 킴벨리께 싼마유즈들은 거칠어서 힘들거든요. 이건 뭐죠? 이거는 최근에 이게 합정이다 보니까 근처에 네. 애니플러스가 있거든요. 순화에서 말하면 우리 아유 순화 우리 근처 친구들. 아 통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 완료. 이 친구가 원래 평소에 다 해주다 보니까 근데 집이 진짜 너무 깨끗해서 너무 심해서 뭔데? 이렇게 깨끗해서 다 숨겼죠? 아예는 뭔가 나올 수 있어. 풍번님 네. 집이라면 뭔가 하나 나올 수 있다고. 어? 자 여러분들 발견했습니다. 어제 탁탁이 하신 뭘 보셨죠 혹시? 기권 행사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대체 뭐가 나온 거지? 무섭네요. 시미켄 자서전. 진짜 시미켄은 그 AV의 보트? 네 그렇죠. 보트.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만 그 조절이 된대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뿌직 해야 되는 걸 삑삑삑삑삑삑 이게 가능하잖아. 문풍번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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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느끼는 부위. 네. 아 그런 좋은 정보가 많은데 딱히 쓸 일은 없. 빛나는 쓰레기고 싶다. 이게 모순적이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빛나는 어떻게 쓰레기고 싶다. 저랑 잘 어울리는 말 같아서 저도 정말 좋아해요.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널 운영한다 그러면 사람을 무슨 쓰레기 보듯이 보더라고요. 아 이건 뭐죠? 그건 헤어. 아 렌즈. 아 그리고 요거는 컵인데 안 쓰는. 아니, 컵인 거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걸 원합니까 지금? 이거는 충실. 아니 이거 너무 건전하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제가 지금 문풍번 집에 온 겁니까? 그런 거 근데 여기 네. 있어요. 이거 안경이요. 아, 아이. 한번 써보시려고. 아이고, 맞나? 오 이런 거 뭐지? 피규어 피규어. 이야 저랑 좀 비슷하죠? 네 너무 닮았는데. 아, 재민이가 왔다 갔어요? 근데 수위가 귀엽네요. 아니 좀 화끈한 거 없나? 화끈한 거? 어 있네요. 어. 그 뭐예요? 그거 텐가 어디 쓰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그런 건데 아 뭐 있다 그리고 한 저스러운 거 찾으셔서 콜마등이 하나 더 있거든요? 컵인 거 아,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 잠깐만 법문 있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네. 이 혼자 남자 사는 것 치고 이럴 리가 없는데 문풍번이란 이름은 사람들이 자꾸 시기가 겹치니까 문재인 풍번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문씨인 줄 알았거든요. 가끔씩 진짜 정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송까지 찾아와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평소에 문풍번인 것부터 알아봤다 꼴통 애국보수지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개딸이었나? 근데 하반신은 친일이지 않습니까? 하반신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친미 친일이에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서민 컨텐츠 싫다 하는데 전 대통령님도 트위터에 일본 거 올리셨다 걸리셨죠? 최근에 이재명 피곤하죠? 아 괜찮아 그럼 사과 할까요? 아 괜찮아 제육볶음을 한번 아무지게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고양이 손 고양이 손 고양이 손 자르는 것만 제가 할까요? 아니 아니 손끝만 손끝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고양이 손 요렇게요 이렇게 아니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제육볶음이 아니라 손가락 소세지 볶음 아 요렇게 요렇게 고양이 손으로 이렇게 해요. 그냥 이런 거 살면 되죠. 맞아 맞아 그쪽 사이 보면은 그럼 키면 될까요? 네 일단은 잠깐만요 이제 와 꼬리 오
한번 먹어봅시다. 네, 비주얼은 100점인데 아까 요리 과정에서의 그 불안한 웃음을 너무 많이 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좋아서 또 끊어도 농담이고요. 아 놀래라. 맛있죠? 기가 막혀요. 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피해야 된다. 그럴 때 가장 위험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아, 제육볶음. 저랑 결혼하고 싶죠? 네, 약간 예의를 못 차리게 하는 맛이에요. 아 진짜 괜찮아. 빨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그러면 여기 옆에 세탁기 있어서. 아, 어, 나 팔이 아파서. 어, 누나 괜찮으세요? 아, 네. 먼저. 근데 누나. 어? 이게 안 빠질 리가 없는데. 아이씨, 병신. 응. 근데 어떻게 하다가 AV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AV로 하면 이제 남들이 안 하던 걸 하는 것도 있고 확실히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원래 전문가였다? 원래 좀 알았다. 혹시 여자한테 추천해줄 만한 제품 있나요? 앞에 SILK라고 SILK 훈번이 봤을 때 최고의 명작. 어... 너무 많나요? 네 너무 많아요. 그 SDD202. 아 EDD202. 아 EDD. 네네네. 어. 그게 제일 유명. 그게 이제 사쿠야유아라는 여배우분이 찍은 작품인데 전체적으로 여배우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좋았던 거 같아요. 모든 게 아 완벽했다. 근데 여배우가 살짝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긴 하죠. 성인물에도 나오는 사람. 아 그 오그라 유나. 아 오그라 유나? 아 네 맞아. 또 저 그거 알아요. 정구지. 아 진구지. 아 진구지. 아 진... 정구지? 정구지 나오. 그 사람 또 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땠나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이렇게 예쁘신 분이 우리 집 와서 요리까지 해준다고? 야 이 정도면 너 나 내가 니한테 돈 준 줄 알아.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제가 오늘 아니면 언제 이렇게 남이 해준 요리 먹어보겠습니까? 이제 가도 되겠나요? 아 네 무조건 가셔도 돼요. 누구한테 가죠? 아 일단 저도 열려있으니까 가보시나 원하시는 대로 다 가실 수 있어요. 아 누나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쉬지 않고 계속 떠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뭐 안 마르세요? 아 목 말라. 아, 제가 따라드릴게요. 아 아니 아니 아 진짜 제가 따 어! 어! 어머 어머 어머